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기 한 벌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들 이 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시클 카드라고 하는데요. 카드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천사가 그려져 있는데 이 천사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네. 앞면에 제가 준비한 카드는 조커인데요. 조커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커를 내려주고요. 그리고 관객분께서는 카드가 쭉 지나갈 때 원하신 곳에 스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스톱? 스톱이요? 네. 이 카드입니다. 기억해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못 입어볼 수 있도록 카드 앞면에다가 크게 사인을 부탁드립니다. 이 카드입니다. 이제 이 카드는 세상에서 한 장뿐인 카드가 되었고요. 지금부터 이 카드를 찾아볼 텐데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조커가 그 카드를 찾을 겁니다. 근데 아까 조커가 뭘 타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네, 자전거. 지금부터 조커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카드를 찾아올 겁니다. 잘 보세요. 조커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. 우와! 카드를 확인해보면 조커가 확실히 빠져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조커는 한 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커가 확신을 한 것 같아요. 이 카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이고요. 카드 확인해보면 고르신 카드가 뭐였죠? 3 하트였습니다. 3 하트요. 사인하신 카드입니다. 우와.